중고차를 해든 뭐 네. 전에도 왔었는데 네. 새 차를 하든 예? 본인이 내 것을 하나 사주거든. 근데 녹슨 먹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작년에 네. 다 내려놨어야 돼. 방향을.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조금 전에 그런 비슷한 논의가 있었는데 내가 하던 일을 아예 그냥 바뀌어야 돼. 다른 거로. 다른 업종으로. 업종으로. 네. 그래서 재작년부터 머리가 막 그렇게 돌았을 거예요.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뒤집혀지진 않았는데 정리수야 올해가. 그래서 지금 근데 방향을 뒤집으려고 하다가 다시 본인이 이 일을 지금 이렇게 가려는 것을 비추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근데 이것이 뜻대로 가느냐 후회로 간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도 구해지고 뭐 동업자도 구해질 수 있는 거고 혼자 할 수 없지. 근데 본인은 그냥 지금 그 하는 자동차 일 자체가 예, 뭐 돈을 벌었든 안 벌었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는 맞지 않기 때문에 재작년에 다 뒤집어져서 바뀌었어야 돼. 아예 다른 업종으로. 그래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는 뭐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막상 해보려고 하면 또 뭐 자금이나 이런 게 또 문제고 다들 주변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보면 그 시기에 했던 사람들 지금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갖고 나도 그냥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깐 생각을 멈췄죠. 아 다른 사람들 보니까 괜히 잘못했다 저렇게 되는구나. 예, 일단은 멈췄죠. 무슨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 뭐 여러 가지 지금 근데 다 힘든데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뭐 어차피 지금 음식들도 요식업도 문제가 굉장히 힘들고 그래도 내가 지금 할 줄 아는 건 자동차 쪽밖에 없고 뭐 이래저래 또 여기저기서 뭐 보험사도 뭐 와서 한번 일해볼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던 게 제일 쉬운 거라고 예, 그냥 쉽게 못 가겠더라고요. 못 가고 그리고 지금 한동안 코로나 잠깐 한 5, 6개월 정도는 솔직히 저도 힘들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기가 무뎌지다 보니까 다시 이제 어느 정도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약간 좀 뭐랄까 좀 생각을 좀 굳히고 있는 중이라는 예, 거잖아요. 그냥 뭐 다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그냥 열심히 하자 일단 하는 것만. 뭔지 알았어요. 네. 제가 그 얘기가 그냥 그 얘기예요. 네. 재작년에 뒤집어져서 내가 내려놓고 새로운 변화를 줬어야 되는데 네. 예, 그 변화를 지금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살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또 갑자기 조금 그래도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여기로 갈까? 예?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지. 자라봤으니까. 그죠? 딱 고짝인데 변화를 줘야 돼요. 만약에 이 변화를 주지 않고 지금 그 중고차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꽤 하셨어요? 아 중고차는 뭐 평생 했어요? 아니요 5, 6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대장? 네 원래 전직은 따로 있었어요. 전직 뭐였어요? 그 시합차던 네? 레이싱카 시합? 아 네, 그, 차 쪽이네. 네 그것도 차 쪽이에요. 결과적으로 차 쪽인데 그거 제가 20살 초반부터 그걸 했으니까 그냥 다 이번엔 이제 차하고 미련을 버리세요. 차하고는 미련을 버리시고 왜냐면 사람이 항상 첫 단추잖아. 그래서 자기가 있는 물에서 항상 두들겨 보면서 가다 보니까 그냥 고물이 고물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재미는 좋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은 재작년에 다 내려놓고 변화 줘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면 본인 장사가 아니야. 사업은 사업이어도 영업이야. 네. 영업은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하죠. 예. 근데 이렇게 내가 내 물건을 사가지고 하는 영업이 아니라 남의 물건을 팔아주는 영업. 쉽게 해서 차도 남의 걸 팔아주는 딜러들도 있잖아요. 많죠. 그죠? 근데 그 차 쪽은 떠나서 차라리 집을 팔아. 지금 정원 나온 대로 봐줄게요. 네. 차 집을 파세요. 터를 팔고. 그럼 집을 팔고 터를 팔면 뭐예요? 부동산? 그렇죠. 차라리 부동산 쪽 일을 나가. 생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아니 그 얘기 몇 번 들었어. 그러면 그 들은 얘기를 실제로 네. 옮기세요. 네. 이제. 왜냐면 그냥 최근에 이거는 그냥 말씀하셔서 하는 거지만 그 아는 동생이 부동산 쪽 관련된 일을 하는데 네. 야, 나 잡일이라도 시켜줘라. 내 알바라도 해보게.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했어야지. 네?
아, 그거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나는 그냥 여기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경험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그냥 뭐, 정말 바닥부터 할 수 있는 일이어도 상관없고, 뭐, 서류 뭐 왔다 갔다 이런 거 해도 되니까, 알려줘라 했는데, 뭐, 아직 연락은 없는데, 얘기는 해놨죠. 아, 밥을 떠다 주길 바라면 안 돼요. 내 밥은 내가 떠다 먹어야지. 어? 남은 내 배를 채워주지 않아요. 지배가. 조금 부족할 때 남의 숟가락 한 대주는 거지 남았을 때 예. 그러니까 내 밥 내가 따먹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항상 그래 인생의 굴레가 항상 어느 부분에 기회라는 게 찾아와요 응? 근데 언제 오냐 예. 운때에 들어오거든 망할 수 있어도 비치기는 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금방 망해 네. 오히려 망할 수가 용기가 더 많이 난다라고 내가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망할 수에서는 진짜 막 다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망해. 그래서 딱 돌아서 아 내가 뭐야 홀렸지. 홀린 거 맞아. 근데 왜 재작년이냐. 작년서부터 본인이 그래도 되는 운에 들어왔어. 응? 그러다 보니까 운은 들어오기 전 그 전 해부터 비쳐요. 비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뭔가 생각이 많아지죠. 꼭 일이 힘들고 안 하는 것도 일이 잘 돼도 그걸 때려치고 다른 관광도 있어요. 응? 근데 더 크게 돼야 돼. 그죠? 네. 그런 애가 열렸단 말이야. 근데 꼭 내가 우리 들어왔으니까 일을 때려쳐야 될까?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비친다는 거야, 오늘 오니까. 그래서 때려치는 거지, 잘 되는 것을. 근데 본인은 뭐 굳이 뭐 잘 되는 걸 때려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재작년에 힘들 때 그냥 내려놓고 방향을 부동산으로 만약에 탔다. 제가 이제 찝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부동산을 탔다 그러면 지금 재밌어. 운때를 살고 있거든. 재작년부터 그 빛이 들어와서 작년 올해가 내 대운을 살고 있거든요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노가다 뛰러 가고 잡일을 하다 보니 이 일이 더 재밌고 재밌다 보니 2년 지나니까 나는 돈을 벌고 있네 그리고 이 일이 나한테 맞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이 투잡도 하죠 그렇죠. 까짓 거 내가 욕심이 나면은 차도 몇 대 깔아놓고 위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인들한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왜 굳이 내가 거기 붙어서 내 차를 팔아야 돼 난 집 팔고 차 팔면 되지 왜 생각을 넓게 쓰라는 거죠. 왜? 행운이 좋기 때문이야. 그리고 본인 사주는 복불 사주야. 본인도 쿨한 것 같지만 고지식해요. 아, 그렇죠. 알고 있어요. 아세요? 네. 그래서, 예, 그냥 성실을 할 수 있어. 예? 근데 내 똥꼬집을 피다가 내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 알아요? 알고 있어요. 고지식 때문에 그래. 네. 근데 왜? 속이 꿍하단 말이에요. 본인도. 담아놓고 풀지 못하는 사주야. 근데 원래 이런 사주들이 성실은 해. 남한테 욕먹기 싫고 남한테 흠잡기 싫어서 성실만 하죠 아, 그죠? 네. 네, 성실만 해 근데 아무리 요령이 좋아도 성실하지 못하면 힘든 거 또 아무리 성실해도 내 요령이 없으면 힘든 건데 그래도 요령도 있는 사주야 요령은 약간 받쳐주고 성실은 강하게 받쳐주니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다라고 나와요 네? 조금 더져서 그렇지 요령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재작년에 방향을 차라리 부동산으로 갈아탔으면 지금도 재미 좀 봤을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때려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좀 내려놓고 하세요 그 친구한테 가든 아니면 친구 지인한테 가든 아니면 내가 그냥 새로운 데 구해서 들어가든 그건 제간이잖아 그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열려있기 때문에 내 자리가 있을 거야 거기서 일을 하면은 내가 변화가 오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게 좀 중고차가 필까요 아니면 차를 좀 더 사볼까요 아니 누가 동업을 해볼까요? 아니요 그 속에서 놀아봐야 다 그 자리야 그래서 내년 후년 지나면 아이씨 그냥 때려칠걸 또 그 수가 들어와 왜 안 되거든 아, 힘들어요 그래서 차가 미래에 남으면 그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활용할 수는 있어 내 인생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게 부업이 될 수는 있는 거고 부동산은 주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전부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후회를 안 하시고 아 고맙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솔직히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야 예. 그냥 지금 그냥 내 머리가 그리 끌리면 잡일이라도 해보는 거야 지금 앉아서 생각만 하면 시간만 가고 시간만 가다 보면 나중에 돌아보면 에 그때 할걸 그죠? 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들어왔어 본인 그래서 하다 보면 괜찮아 왜냐면 본인이 뭐 후인도 말하죠 그래도 식복은 있다 식복은 또 돈복이에요 돈이 있어 밥을 사 먹지 그죠? 네. 누가 날 떠먹여주는 복은 있어요 왜? 나를 보고 성실하니까 꾸준하고 남 등 찌르고 배 막 배신하는 팔자가 아니야 이사주가
의리가 있는 사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뚝심 있게 나를 지켜봐 주는 사람들은 있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뭐 부동산도 펼쳐가면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도 미련이 있으면 조금 맡겨놓고 가도 아셨죠? 네네.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아마 투잡을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뭐 못 버리겠으면은 그죠 정리가 안 되면은 좀 내려놓고 모험을 거세요. 근데 그 모험이 재밌을 거야.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주야. 아세요? 외로운 사주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네. 내가 내 가슴에서 다 쉽게 못 받아줘요. 잘 섞이지 못하고 섞여도 항상 나는 혼자야. 네.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냥 현실 얘기하면 아유 그냥 잔머리 쓰는 거 싫어하고 그죠? 네. 요런 피는 거 싫어하고 그냥 남들이 보면 아 쟤는 왜 이렇게 두꺼비 같냐 그죠? 쟤는 이렇게 좀 둔하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 뻔한 거를 알면서도 안 해. 굳이 묻어나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남들이 보면 고지식하다라고도 보는 건데 둘 다 맞는 말이야. 예. 근데 어쨌든 부동산으로 가면 좀 펼쳐질 것이고 펼쳐지고 나면은 해운이 좋으니까 성주가 들었으니까 운이 들었다는 거야. 내가 뭘 장만해도 장만하고 내가 땅을 사든 집을 부동산 와서 땅도 팔고 집도 팔았는데 내 땅도 생기고 내 집도 생겨. 그런 해운이 열렸다고. 언젠가 7년. 올해가 몇이에요 나이가? 올해 44입니다. 4시죠? 그럼 7년 후면 몇 살입니까? 51. 그래요. 그때까지 쭉 서. 그래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후회가 딸 것이고 뭐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좋은데 뭐가 좀 또 갑자기 삐끄덕하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내년 후년 다에 그러면 아 그때 그냥 할걸 뭐 그런 후회가 따니까 한번 해보세요. 밑지가 본전일 것 같은데 뭐 지금 내가 붙어있지 않아도 될것 같고 그쵸? 상황이. 네, 맞아요.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부탁해놓고 위탁해놓고 예 몸은 딴 데 가서 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만사형통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예. 됐죠? 네. 궁금한 게 그거죠? 네. 예. 망설이지 마시고 가세요. 노가다를 뛰세요. 예? 네, 마른 노가다지 가면은 금을 캘 수도 있어. 예. 알겠습니다. 예.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